당시 공장인데 고개 놓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차.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와, 여기까지 드디어 여러분들 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요. 네, 완강했으니까 못할 게 없습니다. 그죠? 제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그 시험 한 달 전에 매주 금요일마다 라이브 방송 최태성 1TV에서 여러분들 코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 지금 숙제로 내줬을 거예요. 아마 D-21일 때 요거 완강 딱 하고 이제 기출로 들어가자라는 숙제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금요일날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기출, 기출 500제, 시대별 기출, 이 기출을 통해가지고 문제 적용력만 올리시면 여러분들은 합격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선배들이 다 검증된 내용들이니까 대단하시고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스스로 맛있는 거 좀 쏘십시오. 아,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진짜 뭐 맛있는 거라도 내가 대접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가르쳤으니까. 그죠? 여러분 스스로 네, 오늘 저 배달시켜가지고 예, 아주 매운 떡볶이, 매운 떡볶이, 매워야 돼. 예, 아주 이렇게 땀 뻘뻘이면서, 왜냐면 기억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 하는 건 완강을 했더니 정말 매운 떡볶이 죽는 줄 알았다, 야. 뭐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니까 한번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멋지게 한번 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개념을 공부하면서 단지 역사 사실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관점들을 좀 건강한 시선들을 좀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더 바라는 바입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완강하시고요. 합격하신 다음에 역사의 쓸모 또는 일생일문 합격하면 네, 그 제가 앞에다가 딱 합격증서 예, 구편위에서 나온 거 붙여놓으시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사인하러 갑니다. 제가 전국 강연 가니까요. 그때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 우리 별님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 시작합니다. 자, 경제와 통일 나누어서 정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에서는요, 경제 파트너 농지개혁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제헌헌법에 의해서 이 농지개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방법은요,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사유재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유상매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이야기죠. 3정보 이상. 예, 3정보 이상은요, 유상 매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3정보 이상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토지를 마음껏 가질 수가 없고 예, 3정보 이상은 무조건 국가에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사실 이제 이승만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 줄게 라고 해서 돈 대신 집과 증권을 줍니다. 예, 땅값이 지금 이거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증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눠줘야죠. 이제 땅을 거둬들였으니까 나눠줘야죠. 방법은 역시 돈을 받고 팝니다. 1년 생산량의 150%. 예를 들면 뭐 그 땅값이 얼마냐, 그 땅에서 쌀 100가마가 나온다 그러면 그 땅값은 150가마 값을 받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걸 5년 분할, 5년 동안 나누어서 갚도록 하는 이런 모습으로 유상매입, 유상분배했는데요,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네, 이승만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치적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죠. 식민지 지주제를 청산하는 예, 그런 어떤 계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일제 식민지 당시 그 지주제 한 사람이 엄청난 많은 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또 귀속 재산들을 처리하는 예, 그런 모습들 이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돈이 없으니까 당시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이승만 정부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잉여 농산물, 뭐 면화라든지 설탕, 밀가루. 근데 여러분들 면화, 설탕, 밀가루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색깔이 하얗다. 네,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세 가지 하얀 산업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설탕으로 출발한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 예, 제1재단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런 어떤 그 배경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 그 대기업들의 어떤 출발들이 다 이런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승만 정부의 그 하나 아래쪽에 좀 적어 넣으세요. 예, 사회 쪽에서 특히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문맹이에요. 문맹. 이 문맹 퇴치 5개년 계획. 문맹 퇴치.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그렇죠. 예, 문맹 퇴치. 그리고 이때 이제 초등교육 의무화. 이게 이때 이루어지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돈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의무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저는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치적 두 개를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 초등 의무교육, 두 번째는 독도 그 평화라인,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특히 이 초등 의무교육은 왜냐면 여기서 이 초등 의무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60년대 이들이 산업 역군이 되면서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를 잃지 못하고 세물하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예. 참 이게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초등 의무교육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승만 정부 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